손흥민 선수에게는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고 손기정 선생에겐 남승용이라는 고독한 레이스를 함께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국민이 바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이루어냅시다.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국민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제게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양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단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기반한다면 올해 협상할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하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협상단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고 손기정 선생에겐 남승용이라는 고독한 레이스를 함께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는 파트너가 있었기에 한국 최고의 축구선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독주하는 마라토너는 절대로 신기록을 깰 수 없는 법입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국민이 바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이루어냅시다.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보궐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두 손을 맞잡으면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든지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점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과 원칙, 기본이 무너져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속히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제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